자, 이번에 준비한 무대는 시 퍼포먼스입니다. 시인으로 활동하시고 시도 퍼포먼스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이유선 선생님만의 독특한 무대죠. 독창적인 무대. 이 무대 하나만으로도 시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대입니다. 역시 깍지 시집에 있는 시, 쥐떼 혹시 읽어보셨나요? 그 쥐떼 시 퍼포먼스로는 어떻게 여러분께 보여질지 기대해 주십시오.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말인가 싶더니 순식간 수십 수백 수천 마리로 불어난 쥐떼들이 완장을 차고 검은 고양이 한 놈을 뜯어먹고 있었다. 한밤중 스로스로의 혼을 홀리는 소리 죽음 직전 갈라터진 신 목소리 같기도 했다. 저 먼저 가겠다고 악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재빨리 선두 대열했기여 또 다른 괭이로 변신하는 놈도 있었다. 벽쪽에 옮겨 붙는가 싶더니 주저없이 흩어졌다 불어났다. 종잡을 수 없는 쥐떼들.
종잡을 수 없는 쥐떼들. 목적 앞에 수단은 일사불란했다. 본능적으로 그놈들은 시대를 깨뜨리고 있었다. 뭉친 힘이 얼마나 센지. 그 뒤없는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.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. 너가 바꾼다는 것은, 내가 바꾼다는 것은, 우리가 바꾼다는 것은, 다 함께 바꾼다는 것은, 싹 다 바꾼다는 것은, 싹 다, 싹 다. 정말. 정말 좋겠네. 세상이고 나발이고 시이고 노래이고 춤이고 오늘 밤만 바꿔볼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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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 나나 바꿔볼까? 정말, 정말, 정말. 결국 그 뒤없는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. 지더스, 더 이상 그들에게 악법이 아니었다.